오늘 미용실 친구들하고 미용실 가서 먹으려고 단호박으로 끓이려고 깨끗이 물에 깨끗이 닦고 이렇게 일단 깨끗이 닦고 조심해야 돼요. 단호박은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와, 엄청 딱딱하네. 어떻게 자르지? 어메메. 이렇게 반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무서워서 잘라서 그냥 씨를 빼.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전쟁 난 것 같을 거예요. 소리가. 우와. 기억하고 이게 좀 지저분한 부분. 혹 같은 게 많아요. 이게 단호박이 잘 익을수록 무슨 혹처럼 매달린 것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텃밭에다 심은 유기농 호박. 정말. 말이 좋아 유기농이지 게을러서 유기농이에요. 뭐 소독을 하나 뭐 비료를 주나 그냥 밭에다 꼭꼭 심어놨다 먹는 호박도 이제 대충 이렇게 저는 껍데기 싹 벗기지 않고 그냥 요렇게 요정도 그냥 지저분한 부분만 칼로 못해요. 무서워서. 이 호박도 처음에 달릴 때는 매끄럽고 이쁘게 달리다가 나이가 먹어서 익어지면은 이렇게 무슨 조그만 흙 같은 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그거 나이 먹었으면은 얼굴에 잡티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뚜기 스프를 호박이 완전히 익어지면 이렇게 고기 슬프를 이거 오뚜기 칼 아니? 와, 슬프가 아니고 칼이 아프. 이거 어떡하지? 다시 집어넣어야 돼. 아, 나의 실수. 칼에도 넣고 슬프도 넣고 다 칼에 좋아. 실수로 카레를 집어넣었어요. 슬프가 아니라 최대한 슬프를 집어넣는 못. 이러니 제가 무슨 살림살이를 잘하겠습니까? 카레를 왜 넣을까? 카레 죽이야? 카레를 좀 넣어야 되겠네. 뜻밖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노큐.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크림 스프. 스프를 카레에 같이 넣어서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겠네. 아까 전에 실수한 카레도 조금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를 정수목을 받아가지고 이거 뜨거운 물로 하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약간 미지근하네요. 찬물도 안 풀려요. 찬물에 하면 둥둥 뜨기만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보 살림꾼이 해보니까. 나이 60에 초보 살림꾼 안 어울리는 말인데 전 정말 살림을 많이 안 살아봐서 진짜 살림 사는데 지금 잠시 물을 받아오겠습니다. 찬물 2, 뜨거운 물 1 해서 이렇게 살살살 젖어주면 잘 풀립니다. 믹서기 이렇게 곱게 갈아 다시 솥에 붓습니다. 자, 여기 믹서기에 남은 거는 물로 헹궈서
다시 킵니다. 자, 이제 이거 끓일 때요. 막 진짜 저녁 엊그저께 이거 끓이는데 이게 톡톡톡톡 켜가지고 손대겠더라고. 그럴 때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서 젓는 거는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거 풀어놓은 거 있지요? 저의 실수로 카레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실수가 발명을 낳는다고. 실수로 해서 넣은 게 더 맛있을지 그거는 봐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로 이렇게 저어서, 아 벌써, 벌써 불 줄여 줄여. 아, 꼭 묵같이 돼버리네. 제가 호박죽을 다 써서 맛을 본 결과 아까 실수한 그 카레를 넣은 거 그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잡수는지 모르겠지만 카레를 넣었던 게 신의 한 수 같아요. 카레를 넣고 스프를 넣어갖고 아까 카레 넣었다가 빼고 조금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맛이 더 오묘해요. 네, 이게 아까 지지그 볶으며 순 호박죽입니다.